보리 씨. 본부장님. 와, 이렇게 마주치다니 참. 왜요? 방금 제가. 아, 근데 서 팀장님 만나러 오셨나 봐요? 네, 실은 초희 언니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요. 그래요? 그럼 오신 김에 저랑 차 한잔하고 가시죠. 어때요? 좋아요, 본부장님. 아, 정말 대단하시네요. 그 어렵다는 인터넷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셨다니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멀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멋진 축하 인사가 되려나 고민되는데요. 아, 아니에요.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. 본부장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전 소설은 쓸 수도, 아니 쓸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려야죠. 그런가요? 아,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 계신 거 보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. 왜요? 보리 씨가 불러줬던 노래가 생각났었거든요. 아, 진짜 추우셨나 보다. 손이 많이 차가워요, 보리 씨. 근데 우리 세 번째 데이트는 언제 할까요? 글쎄요, 그건 마지막 데이트라서 좀. 마지막 데이트라뇨? 전 마음속으로 네 번째, 다섯 번째도 이미 다 계획 중인데. 제가 너무 뻔뻔하죠? 아, 아니요, 절대 아니에요.